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전일까지 8거래일 동안 오름세를 이어갔고 5,600선까지 단숨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5,670선에 불과 1% 남짓 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금주 금요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된 점도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에는 BOJ의 수장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주제로 의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시장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6.4bp, 2년물은 8.2bp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WTI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12%, 브로드컴이 1.05% 하락한 가운데 메타와 테슬라도 1% 미만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 탓에 2.65% 내리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